잠깐. 아니지, 아니지. 이번 달도 해야 되네요. 어디 보자. 뭐가 나왔나 봐볼까? 뭐가 나왔나 봐볼까요? 아, 잠깐만, 뭐야, 이거. 14,600. 야, 이거 진짜 이거? 에? 잠깐만, 이거 어깨 없지? 잠깐만.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트로 영상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오늘 영상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2019년 말에 이제 나왔던 게 패스 세츠 나왔죠. 적폐 카드가. 그 다음에 나왔던 2020년 카드가 패스 카난. 이렇게 된다. 그리고 오늘 19차 스쿠스타 패스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가챠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하게 되어서 정말 기분이 좋고요. 과연 어떤 카드가 출시가 되었고 과연 어떤 스펙으로 나오는지 보도록 하겠고요. 가챠 역시 80연을 준비했습니다. 50연, 평소에 50연 지르는데 왜 80연인지도 보시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가챠는 19차 스쿠타 패스입니다. UR로는 하나마루 노조미, SR로는 치카, 아이 이렇게 두 장의 카드가 각각 출시가 되었습니다. 일단 SR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SR입니다. 네, 해피 파티 트레인 치카가 되겠습니다. 액티브 속성의 가드 타입으로 출시되었고요. 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시이타케가 처음으로 이제 일러스트로 추가가 됐어요. 시이타케가. 이제 각성전 상태로 이제 시이타케가 처음으로 이제 출시가 된걸볼 수가 있고요. 네, 의상은 이렇습니다. 이제 아쿠아에서 시이타케가 나왔으니까, 뮤즈에서 알파카가 좀 나왔으면 좋겠네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아이 보겠습니다. 저스트 빌리브 아이가 되겠습니다. 스마일 속성 SP 타입으로 출시가 되었고요. 이제 각성전 상태는 이제 리나짱 보드를 그리고 있는 아이의 모습이 그려져 있고요. 이제 각성 후 상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스트 빌리브 의상이 따로 나올지는 전 예상 못 해가지고. 전 의상 이건 처음 봅니다, 저는. 제가 이제 라이브를 최근 걸안 봐가지고 처음 보는 의상이네요. 네, 일단 이렇게 두 장의 SR을 알아보셨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나온 UR 카드 두 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노조미가 되겠습니다. 등나무색 미인 토조 노조미가 되겠고요. 쿨 속성 SP 타입으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각성전 상태 일러스트는 자 이런 식으로 되겠고요. 이제 각성을 하게 되면 자 색깔이 자 퍼스널 컬러랑 굉장히 잘 어울리게 일러스트가 나왔어요. 이번에 퍼스널 컬러인 보라색과 이제 잘 어우러지는 그런 일러스트와 이제 의상이 되겠고요. 늘 말하지만 일러스트는 역시 잘 나옵니다. 의상도 그렇고요. 자, 스펙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스펙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어필이 SP인데도 불구하고 14,035나 됩니다. 14,000이 넘고요. 스태미너가 5,875, 테크닉 12,729가 되겠습니다. 자, 특기는 이제 33% 확률로 다음 SP 특기 데미지가 자기
자신의 어필에 40%만큼이 증가가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개성은 이제 같은 작전 멤버의 기본 어필 7%가 증가하고요. 라이브 스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SP 특기가 발동할 경우 최초 10회 안에서 이제 자기 어필의 30%만큼의 SP 특기 데미지를 이제 증가를 하게 됩니다. 이제 특기와 이제 겹쳐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은 스킬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좀 많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이한 게 SP인데도 불구하고 어필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존에 나왔던 1차 패스카린의 이제 상위 호환 카드로 이제 불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필력 테크닉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볼티지 타입이 아닌 SP 타입이면 좀 많이 특이하면서도 굉장히 좋은 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특기랑 라이프 스킬이 이제 SP 특기에 이제 스코어를 올려주는데 이제 특화되기 때문이니까 상급 플러스 난이도에서 굉장히 활용도가 높을 것 같고요. 상급 난이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약간은 좀 아쉽긴 합니다. 왜냐면 25만으로 이제 최대치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좀 아실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쿨속성 카드 중에서는 굉장히 높은 스펙을 가졌다는 거에 이제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리고 생각해보면 기존에 이제 카드 중에서 파티 다이아가 있는데요. 그것도 이제 14,000이 넘어요. 사실 14,000이 넘기 때문에 그것도 쿨속성 카드 중에서는 굉장히 높은 티어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거보다 조금 더 높은 스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채용에 있어서는 굉장히 선택할 만한 카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까지 등나무쌤이 노조미였고요. 자, 다음! 얼마나 기다리셨습니까? 얼마나 기다리셨습니까, 여러분? 무려 8개월 만에 세대 교체 카드입니다. 이상하라의 마루, 하나마루가 되겠고요. 내추럴성 볼티지 타입 카드입니다. 각성전 일러스트는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제 각성 일러스트 같은 경우에는 자 약간 앨리스 느낌의 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특이한 게 있는데요. 이스터에그로 이제 좌측에 보시면 이제 액세서리로 이제 보시면 1학년 이제 퍼스널 아이콘들이 있습니다. 이제 혁대에서 보면 아예 퍼스널 아이콘인 루비, 하나마루, 요시코가 세 개가 모두 다 있죠. 자, 의상은 이렇습니다. 약간 동화풍인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이상한 날의 앨리스를 이제 모티브로 해서 만든 의상 같습니다. 자, 스펙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스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어필이 무려 14,688입니다. 지난 적폐카드 중에 하나였던 패스세츠나 패스카난보다 더 높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스태미너 역시 스태미너는 4,243. 굉장히 볼티지 타입치고는 굉장히 낮은 수치이고요. 하지만 테크닉이 무려 13,708입니다. 기존의 카드, 적폐카드 두 개랑 비교했을 때 굉장히 높은 수치로 나온 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특기는 33% 확률로 자기 어필에 42%만큼의 볼티지 획득. 그러니까 무려 6,000 정도의 볼티지를 획득할 수가 있고요. 이제 개성으로는 이제 같은 작전 멤버의 기본 어필 7% 증가. 자, 여기까지는 똑같죠? 기존 이제 패스 세츠네랑 패스 카리아나랑 똑같은데, 라이브 스킬이 좀 많이 특이합니다. 어필 찬스를 성공할 경우 라이브 종료 시까지 같은 작전 멤버의 어필이 0.8%가 증가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중첩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어필 성공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필력이 늘어나기 때문에 효율이 이제 극대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후반 가면 갈수록. 자, 보시면 굉장히 스펙이 좋습니다. 일단은 저는 설명을 크게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이해하기 편할 것 같아요. 왜냐면 패스 카난을 넘어선 시크릿 갤럭시 카난을 넘어선 최고의 딜러가 이미 나왔다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타입, 특기, 개성, 그리고 라이프 스킬까지 모든 면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는 상위호환 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약간 차이를 둔다면 카난 같은 경우에는 시작 시 2.5%의 이제 공작전 버프가 적용되는 반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필 창수마다 0.8%가 증가하다 보니까 약간의 차이점은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사기입니다. 그냥 사기예요. 이것만 말하면 됩니다. 그냥 사기입니다. 이거는 그동안 카드들에서는 이제 약간의 아쉬운 점이 있는데 이거는 흠이라고는 절대 보기가 없습니다. 볼티지 자체 이제 스펙 때문에 스태미나가 약간 낮은 거는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스펙이 이 정도로 좋은 카드는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굉장히 좋은 카드가 나왔다고 여러분께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냥 미쳤어요. 이거는 그냥 미친 카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한 날의 마루 하나마루를 소개해드렸고요. 이렇게 이번에 나온 신 패스 카드 마루 노조미 두 개를 설명해드렸습니다. 가챠 확률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늘 그랬듯이 이번에 신규로 나온 UR 같은 경우는 0.5%씩, 신규로 나온 S 카드 같은 경우는 1%씩 각각 적용이 되고요. 이제 기존에 나왔던 40장의 패스 카드 같은 경우에는 0.027%씩 해가지고 1.08% 약간은 올랐습니다. 0.016% 정도 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나머지 통상 카드는 2.92%가 되겠습니다. 통 패스 카드 확률 같은 경우는 2.08%가 되겠습니다. 총 80연을 지를 거고요. 목표는 원래 같은 경우에는 두 장을 제가 목표로 뒀었죠. 패스 카드 두 장을 목표로 뒀었는데 이번에는 다릅니다. 이번에는 워낙에 하나마루가 정말 좋은 스펙으로 나왔기 때문에 목표는 하나마루 단 한 장만 목표로 두겠습니다. 제가 하기 전에 걱정이 되는 게 그동안 제가 적팩 카드 뽑으면서 정말 힘들게 뽑았어요. 북의 세츠나도 힘들게 뽑았고 리스마를 해가지고 본계 카난, 북의 카난 둘 다 힘들게 뽑았잖아요. 이번만큼은 제발 이번만큼은 빨리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지르기 싫어요. 저는 농하다를 하기 싫습니다. 그러면 자, 본 계정의 운병을 건 80연 가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0연입니다 자, 10연 만에 일단 UR 한 장. 흐름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런 데서 한 번에 뜬 적은 없기 때문에 기대는 안 해요. 여기서 나오면 네, 마지막이네요. 하필 다 봐야 되네요. 이렇게 첫 장은 네, 리나입니다. 오 처음 먹은 카드네요. 이건 좋습니다. 자, 쭉 넘길게요. 자, 한 장 한 장 한우 한 마한데 왜 떨리냐? 아, 잠깐 목소리 안 켰다. 죄송해요. 목소리 키고 할게요. 목소리 안 켰다. 아, 막히네요. 네, 좋습니다. 네, 통상 카드죠. 아, 목소리를 안 켜가지고 안 들렸네요. 키고 다시 오겠습니다. 일단은 통상 카드죠. 막히 초기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런 거는 통상 카드에서 넣어도 되는데 저 이미 안 지른 것도 많아요. 지금 아무세 4장, 187장, 3장, 15장, 5장. 아, 이런 데서 떠도 되잖아. 자, 일단은 세팅 다시 하고 오겠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아, 다시 왔고요. 아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키가 나왔는데 과연 흐름을 타야 돼요. 이제 흐름을 타야 스킵. 아, 이러면 안 돼요. 절대 이러면 안 됩니다. 오늘은 달라. 오, 일단은 아이 좋아요. 이번 신카드죠. 아이 좋습니다. 자, 두 번째 SR. 네, 중보. 그리고 세 번째 SR은 네, 아이유무입니다. 오, 이것도 안 뽑은 거네요. 좋습니다. 일단은 아이 이번에 신카드죠. 아이 두 장이 나왔습니다. 좋고요. 일단 30연째입니다. 세 번째. 네, 이번 주 스킵. 아,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돼. 제발. 자, 이제 요시코 스킵하겠습니다. 아, 오늘은 이러면 안 돼요. 진짜 제가
평소에는 안 나와도 괜찮은데 오늘은 아니야. 오늘은 아니에요 진짜. 나와야 됩니다 오늘은. 아, 40이면. 자, 금. 금이네요. 자, 일단 엠마 한 장. SR 신카드가 나온 거 좋은데 UR이 안 뜨는데 너무. 자, 두 번째 SR은 네, 다이아입니다. 일단은 한 번만 더 가겠습니다. 한 번만 더 가겠습니다. 에살이 두. 자, 자 이제 세츠나. 아, 에살이 잘 나오는데 오늘 신카드가. 네, 그 다음에 리코. 야, 이것도 없는 거네. 잠깐만요. 일단은 흐름을 끊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나갈게요. 나갔다 오겠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원래 같으면 지금 끊어야 정상인이지만 아직 30연이 남았습니다. 오늘은 패스가 안 나오는데 제발 남은 30연에서 나왔으면 좋겠네요. 자, 잠깐 기대하지 마. 마음 비웁시다. 한두 번 나간 거 아니잖아. 마음 비워. 내려. 많이 나온 더 좋은 게 아니야. 나오냐 안 나오냐가 중요한 게 패스가. 일단 린이고요. UR은 어? 어? 잠깐만. 잠깐만. 어? 패스 노조미요? 자, 일단은 패스 노조미. 뭐 이번에 목표로 두지 않았지만 패스 노조미가 떴고요. 아직 두 개가 나왔기 때문에 지켜보겠습니다. 네, 치카입니다. 치카. 네, 일단 두 장째. 아직 한 장이 더 나왔는데 과연 뭐가 나올지 보겠습니다. 일단 SR부터. SR을 리나. 내려. 아, 시주크예요. 네, 이러면 통상 카드만 두 장째네요. 두 장이네요. 이렇게 기대하면 안 돼. 기대 안 하니까 나오잖아. 일단은 패스 한 장. 이외에 나온 패스 카드 노조미죠. 노조미. 그 다음에 네, 치카입니다. 치카. 이건 통상 카드 맞네요. 통상 카드네요. 이거는. 나온다는 거 예를 두고요. 이거 이번에는 이제 시즈쿠. 일단은 흐름 좋습니다. 바로 갈게요. 이거는 끊으면 안 됩니다. 끊기면 안 돼. 내가 볼 때는. 네, 움입니다. 야, 갑자기 흐름이 롤러코스터 리틀로 그냥 폭 꺼진대요, 이거?
아, 재물 바칠 게 없어. 이거는 재물 바치면 안 돼요. 이거 내가 볼 때는. 자, 일단은 현재까지 UR 한 장, 패스 UR 한 장에 아이가 나왔는데, 아, 진짜 이렇게 간절하면 제발 좀 주라, 제발. 아니, 그동안 힘들게 뽑았으면 이번에는 좀 편하게 주면 안 되나? 자, 가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장은이. 아, 아직 희망 있다. 아직 희망 있어. 희망의 불씨는 아직 안 끊었습니다. 갑시다. 아직 안 꺼졌어요, 불씨는. 자, SR은 두 장입니다. 첫 장은 네, 이제 카스미. 자, 이 다음이 이제 UR입니다. 어레? 어레? 잠깐만! 잠깐만! 어레? 어레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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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에? 어레레? 아, 일단은 패스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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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에리입니다. 에리가 나왔네요. 0.027%인데? 이게 나왔네? 이게 나오네요? 만감이 교차합니다, 이거. 아, 이거 좋은 건데, 분명히 좋은 게 맞아요. 분명히 좋은 게 맞는데, 맞는데? 분명히 맞는데, 이거? 좋은 게 맞는데? 그래? 자, 일단은 정리하면서 다시 보겠습니다. 자, 좀 많이 좀 나온 것 같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가챠 결과를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80연 가챠를 질렀었죠. 80연 질러서 총 5장의 UR과 이제 신규 SR 한 장을 획득을 했습니다. 일단 신규 SR 같은 경우에는 아이만 나왔고요. 이제 치카는 못 나왔습니다. 아이만 이제 한 장이 나왔고, UR 같은 경우에는 통상 카드가 3장이 나왔습니다. 통상 카드가 이제 시즈크, 그다음에 치카, 그다음에 마키 이렇게 3장이 나왔고요. 패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 패스 카드였던 이제 에리, 그다음에 이번에 신규 패스 카드인 노조미. 생각해보니까 노조 에리네요. 노조 에리 페어가 나왔습니다. 근데 목표로 제가 이번에는 특이하게 목표를 잡았던 하나마루는 이번에는 획득하는데 실패를 했네요. 평소 목표대로라면 이제 성공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워낙에 하나마루가 스펙이 좋다 보니까 목표를 거의 하나만 두다 보니까 이제 실패라고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과 자체로만 봤을 때는 잘 나온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아쉽긴 하지만요. 네, 일단 정리를 해드리자면, 이제 무려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는 가챠가 되었습니다. 세대 교체가 이루어진 패스 가챠가 되었고요. 노조미, 파나마루 둘다 좋은 스펙으로 나왔습니다. 노조미 같은 경우에는 쿨 속성 딜러로서 이제 최고 스펙을 가지고 있었고요. 이제 파나마루 같은 경우에는 내추럴을 넘어서 전체를 통틀어서 최고 스펙을 이제 자랑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만약에 적폐 카드 나오면 글로벌서버에서 천장을 찍겠다라고 했었기 때문에 6월 달에 글로벌서버에서 아마 나올 텐데, 이제 이거를 목표로 천장 가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변동은 없을 것 같아요. 본계에서 못 뽑았으니까 2개는 좀잘 나오겠죠, 아마. 만일려나? 그래도 준비가 이미 끝났기 때문에 이제 다음 달이 되면 바로 이제 여러분께 영상 찍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께 좀 어느 정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과금 유저는 이번 거
꼭 뽑으세요. 제발입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이번과 여러분 존버하셨으면 한 많이 모였을 거예요. 한 석 달, 넉 달 존버하셨으면 그래도 천장값 하나 정도는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무과금 유저분들은 이번엔 놓치지 마시고 꼭 뽑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물론 좀 약간 걱정되는 부분이 이제 인플레이션이 좀 있긴 하지만 이제 본인이 이제 무과금인데 패스 카난이나 스웨츠나가 없다 그러면은 선택의 여지는 없고요. 뭐 그게 아니더라도 어? 이거 괜찮은데? 하시면 이건 무조건 강력하게 추천드리니까 생각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음 영상이죠, 천장 영상으로 준비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